안녕하세요, 리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유니크하게 입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서 도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니크하긴 한데 약간 덜 부담스럽게 코디를 해봤어요. 옷에 대한 특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참고해서 많이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 짠! 제가 첫 번째 코디는 요즘 다시 떠오르는 데님 코디로 들고 왔어요. 이렇게 너무 바지까지 청이면은 부담스러울까봐 저는 치마로 코디를 했고요. 이렇게 색깔은 날씨가 추워져서 진한 색으로 가지고 왔어요. 예쁘지 않아요, 너무? 자, 우선 옷은 이렇게 패턴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어서 어려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거를 걷어서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게 또 밴딩이 있어가지고 활동성도 엄청 편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치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꿀팁, 무조건 그냥 부츠 신으시면 다 하이패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리 부담스러우면 저는 부츠 코디하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짠! 아마 이 옷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옷 중에 제일 제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일단 소재가 레더이고요.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진짜 짱 예쁜 것 같아요. 치마가 지금 핏을 완전히 허리부터 쫙 잘 잡아둬요. 짧지도 않고 이게 또 너무 붙는 스판이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의를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진짜 소매 이거 대박. 지금 좀 많이 쪼아놨긴 한데 걷어도 이렇게 딱 고정해주게끔 밋밋하잖아요. 여기가 그냥 일자면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걸로 포인트가 되어 있답니다. 자, 꼭 풀어볼까요? 대박.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에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굳이 안 잠가도 딱 걸치는 느낌? 그죠? 나도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데이트룩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유니크 컨셉이잖아요. 그 약간 유니크하고 싶거나 사진 찍을 때 요거 딱기머리 포인트 보이시나요? 근데 진짜 머리 예쁘고 여기 살짝만 따놔도 이게 진짜 사진 찍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된답니다. 뚝뚝 짠! 머리도 바꾸고 이렇게 좀 색다른 컨셉으로 하고 왔어요. 이게 좀 아가일 패턴으로 또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위에 그래서 조금 무난한 걸로 코디해가지고 근데 이거 치마가 진짜 편해요. 완전 이거 완전 밴딩이거든요. 밴딩? 그래서 패턴이 좀 화려해도 편해서 좀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또한 길이가 엄청 활동성이 좋은 딱 중간 사이즈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것도 부츠 코디. 맞아. 이게 좀 굉장히 좀 튀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혹시라도 유니크인데 좀 너무 안 튀어 보일까봐 머리 양쪽으로 놨어요. 이것도 집어. 여리여리해 보이죠? 짠! 이번 코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리여리한 느낌의 코디인데 제가 이렇게 모자도 쓰고 워커를 신음으로써 이제 좀 유니크해졌지 않나요? 이렇게 집에 하나씩 있는 워커나 부츠 같은 걸로 조금씩만 코디를 해봐도 유니크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깔끔하게 입으면 깔끔하게 입어지는 그런 옷인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약간 블레로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볍게 걸치는 이유? 치마도 기장도 적당하고 여기 밴딩. 또 리리앤코 빼놓을 수 없는 밴딩이죠. 패턴도 너무 깔끔해요. 치마만 따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색조 너무 예쁜데? 짠! 이번 코디는 깔끔하게 흰 티랑 이렇게 바지로 코디를 해봤어요. 혹시나 너무 유니크 컨셉에 좀 밋밋해 보일까봐 베레모로 코디했어요. 맞죠? 약간 엄청 깔끔한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티의 바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쫀쫀하기도 한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쫀쫀함이랄까? 소재가 이래서 그런가? 또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제. 그리고 넥라인이 너무 예쁘죠? 너무 파여있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 매치? 그런 거? 개좋아. 맞아. 요거를 또 코디하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또 다른 느낌이네. 어때요? 이제 좀 추우니까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걸어 다니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오. 짠. 이번 코디는 이렇게 좀 나름 조금 쎄 보이게 코디를 해봤어요. 쎄 보여요? 아, 네? 되게 깔끔한 자켓이고요. 깔끔한데 있을 거 다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벗기도 편하고 지퍼도 맞죠? 이게 밑에 밴딩도 있어요. 요거는 스커트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버핏은 아니고 완전 그냥 딱 깔끔한 그런 핏이에요. 깔끔한 핏. 아 맞아. 이거 약간 크롭처럼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허리가 좁아져가지고. 맞네. 크롭처럼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촬영할 때 이 바지 되게 많이 입거든요. 이거 완전 휘뚜루마뚜루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일단 추우니까 입고 이렇게. 아 걸쳐도 이쁘다. 아이 추워. 짠. 요것도 약간 심플한 느낌의 투피스인데 검정 투피스를 어떻게 코디할까 하다가 일단은 색깔 있는 거 집에 색깔 있는 거 있으시면은 같이 매시면 예쁠 것 같고 일단. 아 그리고 부츠를 롱스커트랑 코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이렇게 입는 그 페피 언니들을 보면서 따라 해봤는데 입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일 큰 포인트는 요렇게 요즘 지퍼 위아래로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요렇게만 열어줘도 엄청 좀 스타일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안에 나시 입고 그냥 열어서 아니면 이걸 더 열어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여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치마도 스커트도 일단 밴딩으로 엄청 편하고 위에 트임도 있어요. 트임은 롱스커트 입을 때는 트임이 조금 있어줘야지 걸어다닐 때 안 불편해요. 짠! 이제 마지막 코디는 이렇게 생지 데님 원피스로 가지고 왔어요. 첫 착장이 투피스였고 요거는 원피스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원피스가 이게 라인이 되게 이쁘게 잡힌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이쪽 라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소매를 이렇게
걷어서 잘 입거든요. 너무 밋밋할 수 있으니까 소매를 이렇게 걷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면 예쁘고, 이게 지금 흰색 스티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도 노란색 스티치보다는 이거 하얀색 이쁜 것 같아요. 응, 완전! 요즘에 흰색 스티치 돼 있는 이 데님이 유행이래요. 저 룩북 컨텐츠를 잘 보다 보면은 이제 유행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뒤처지지 않은? 그래서 저도 막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꿀팁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영해보는. 맞아. 키가 크신 분도 이거 입어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짧은 기장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유니크하게 코디 있긴 한데 이렇게 머리 풀고 여성스럽게 입어도 이게 라인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예쁠 것 같아요. 갑자기 퇴장. 짠! 이렇게 유니크한 스타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유니크한 스타일이 한 끗 차이로도 예쁘게 될 수도 있고 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링을 보고 망설였던 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빠이!